안녕하세요. 열반제일 특집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는 아름다운 초대 김효옥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 중생들 가운데서 수행하시다 깨달음을 얻어 바로 오늘 열반의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부처님이 걸으셨던 수행의 길과 깨달음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성불할 수 있고 부처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희망의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역시 자신을 등불로 삼아 성불하라는 뜻이었죠. 우리 모두가 진리의 등불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는 시간, 오늘 아름다운 초대 열반제일 특집에서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오픈 스튜디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토회를 이끌고 계신 법륜 스님과 함께 속세의 번뇌를 씻어내는 깨우침의 시간,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크신 깨달음을 통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이 켜진 날, 이날이 바로 열반제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기쁘고 행복한 날, 아름다운 주례는 개편과 함께 열반제일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기대에 찬 모습으로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마음속 고민을 명쾌한 해답으로 풀어주실 정토회 법륜 스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법륜 스님이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고 굉장히 바쁘세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름다운 초대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시간을 내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님.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한 2년 됐어요. 방송 시작한 지. 근데 오픈 스튜디오로 이렇게 청취자분들 만나 뵌게 처음인데 정말 긴장도 많이 되고 나이 헛먹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 먼저 오픈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부처님 출가하신 날부터 열반하신 날 일주간 여러분들 아마 부지런히 정진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그 정진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오랜 수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열반제일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열반이라는 말과 열반제일은 조금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2630년 전저 인도의 북쪽 히말라야산 기슭 지금의 네팔, 당시의 지명은 카펠라바스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카펠라성에서 29년을 사신 뒤에 출가를 하셔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지금의 부다가야 가까이에 있는 전정각선 아래에서 6년의 용맹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란자라 강변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45년 동안 중생을 위하여 깨달음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속 나이로 80에 열반에 드셨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일생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4월 8일,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이 2월 8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이 12월 8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이 2월 15일. 이것을 우리가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열반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부처님은 열반을 증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반이라는 말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 이걸 열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마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로 표현해도 되고, 해탈하셨다라는 말로 해도 되고, 열반을 증득하셨다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인의 수행의 목표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 해탈을 증득하는 것, 열반을 증득하는 것, 즉 성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워서 죽겠다 하면 이는 불교 시인자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법에 따라 마음가짐을 바꿔서 괴로움이 없는 상태, 행복한 상태로 나아가야 그걸 부처님의 은혜다, 부처님의 가피력이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이런 걸 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불교 안 믿어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이해하고 불법을 실천해서 그 법을 증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걸 한번 다시 이 열반제의를 맞아서 한번 다짐하시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을 증득하신 것은 성도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부처님은 열반의 상태에 계셨습니다. 즉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얘기. 그 기간 안에 부처님은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고, 자신의 친족이 전쟁에서 다 죽기도 하고, 자신의 제자가 부처님의 반역을 하기도 하고, 아끼던 제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부처님 앞에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계셨다. 이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신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을 버리는 순간까지도 마음의 평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이미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반 제일은 어느 날을 말하는가? 그것은 부처님이 육신을 버린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속으로 말하면 돌아가신 날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해서 도가 높아도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어때요? 몸에 따른 병고도 있죠.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납니다. 목석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에 끄달려서 괴로워하는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은 몸뚱이가 있는 한은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병도 나고 하는 이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신을 버리신 때를 우리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은 바로 이러한 몸뚱이를 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반열반이다.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반 제일은 2월 15일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날을 뭐라고 한다? 열반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일반적으로
열반을 증득했다라고 표현할 때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것을 열반을 증득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걸 이해하셔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열반을 증득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죽는 게 목표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번뇌가 없는 상태,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는 게 우리의 목표다. 열반 제일이라 할 때는 부처님은 그런 상태로 살았었는데 그 돌아가시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도 그 마음의 1.1핵도 흔들림 없이 고요함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몸을 버리심으로 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된다. 이것이 열반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 제일을 맞아서는 부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이 깨달음의 이 횃불이 부처님 당시에도 수천 수만 명에게 전달이 돼서 그들 또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부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해서 이 수천 수만의 그 횃불들이 오히려 흩어져서 전 세계로 이 깨달음의 법을 전해서 수 없는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과 같다. 즉 하늘이 미랄이 썩어서 사기 틈으로 해서 수백 수천의 미랄이 열리듯이 부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열반의 상태에 계셨지만은 오히려 육신을 버림으로 해서 다른 몸뚱이를 가진 수많은 부따들을 이 세상에 놔두시도록 했다. 그래서 이 열반은 석가모니 부따라고는 한 번의 부따에서 오히려 우리도 다 부따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반제일을 맞아서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바로 이 법을 증득한 기쁨, 우리도 부따와 똑같은 그런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열반제일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출가에서부터 그 열반에 드시기까지 길고 오랜 수행의 과정에서 또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태어나실 때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달라는 것 같네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룸비니 아시죠? 룸비니는 카필라 성 내에 있는 한 숲의 이름입니다. 동산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고 카필라 성에서 자라셨다. 그리고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하나까지 낳으셨다. 그러나 부처님은 12살 때 농경지에 참여했다가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할까? 왜 같이 사는 길은 없을까? 이게 큰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하나가 살기 위해서 하나가 죽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쟁에서, 이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주요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문제의식과 우리의 문제의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기고 지는 것 이전에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하는가?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불행해야 하는가? 하나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불편해야 하는가? 하나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가 손해를 봐야 하는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같이 이익을 보고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편리하고 같이 사는 길 그런 건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큰 의문이 들었어요. 이걸 부모님한테도 여쭤보고 스승님한테도 여쭤봐도 그렇게 세상 어떤 것도 다 안다고 하는 스승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명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화두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의문이 돼서. 이 세상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길. 이게 이제 화두예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큰 의문이 일어나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도 곧 괴로움이 되는 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긴다는 것 곧 다음에서 패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많은 그 고뇌를 하는 가운데에 나이가 들고 부모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또 태자로서의 세상을 다스린 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것과 이 진지한 고뇌가 병행해서 갔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문유관이라는 게 있죠. 늙어서 괴로운 사람, 병들어서 괴로운 사람, 죽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출가 수행자를 보면서 출가할 것을 원을 세우죠. 그러나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9살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길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방식으로는 해탈할 수가 없다. 완전한 행복이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와 부처님의 차이인데 우리는 아직도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가 봤죠. 돈도 많이 못 가져봤죠.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하고 한번 연애도 못 해봤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가지면 행복할 거다 하는 막연한 미련이 있어요. 그런데 시타르타는 그런 걸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번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버리셨어요. 이 버린 태도가 얼마나 분명하냐. 나중에 수행 중에 빈비세라 왕을 만나서 빈비세라 왕이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제안을 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대왕이시여, 내 나라도 버렸거늘 어찌 남의 나라를 뺏겠느냐. 그것은 마치 입 안에 있는 가래가 필요 없다고 패턴 사람이 더 큰 가래를 보고 집어먹겠다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입 안에 있는 가래란 것은 털 것만큼도 필요가 없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세속적인 것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가 없다. 열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그분은 확연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하고 연애다 실패했거나 사업하다 실패했거나 시험치다가 실패했거나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거나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서 출가한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얻지 못해서 좌절해서 온 사람은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때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고 해서 버렸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 이게. 그래서 출가는 이 집을 나온다 아닙니까? 집이 뭐예요? 집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온한 보금자리예요. 다른 하나는 굴레, 속박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은 또는 아내는
또는 부모는, 자식은, 그것은 안온한 복음자리인 동시에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굴레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속박 때문에 집을 나오려고 합니다. 나오면 외로워지니까 또 안온한 보금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가출이라 이래요. 이건 출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세상살이 힘드니까 나도 스님이나 돼야 되겠다 할 때 이건 출가가 아니고 가출에 속한다. 오늘 우리나라에 가출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보금자리인 동시에 굴레가 아니고 보금자리마저도 사실은 굴레다. 이걸 확연히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올 때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태도로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보금자리에 대한 불만 때문에가 아니라 그 보금자리가 사실은 굴레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꿰뚫어 볼 때 다시는 이런 것으로 보금자리를 삼지 않는 것이 출가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나무 밑에서 잠자시고 나무 집에서 밥 얻어 드시고 홀로 지내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어떤 것에 의지해서 보금자리로 삼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 이런 출가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출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맹정진을 했던 거예요. 먹고 있고 자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극단적인 정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행생활을 반성해 보니까 세속에 있을 때는 어떤 욕망이 있으면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 만족감으로 기쁨을 누렸는데 출가한 이후에는 반대로 어땠냐면 그 욕구를 억압하는 데 온 힘을 쏟은 거예요. 그러면 욕구를 따라가는 것도 욕구에 매여 있지만은 욕구를 억압하는 것도 사실은 욕구에 매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 이거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욕구에 매여 있다는 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를 참는 것도 어때요? 사실은 욕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거나 참거나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쾌락과 오행이에요. 이 두 길을 떠나버린 제3의 길, 이게 중도입니다. 바로 붙다가 이 중도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드러내거나 안 그러면 참거나가 아니고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태도. 그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억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도의 길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늘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참았다가 터졌다가 참았다가 터졌다가 이 길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하셔서 그분이 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따라 다시 용맹정진하셔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뒤에 무려 45년 동안이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인생살이에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주 쉽게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교화 사례라는 겁니다. 부처님과 그 괴로워해서 부처님께 하소연하는 사람의 그 문답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경전이에요. 부처님이 별로
별도의 따로 법을 설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중생들이 괴로워서 아우성치고 하는 그걸 보시고 그 각각의 그 괴로움에 따라서 처방을 내린 게 바로 부처님의 방편설이다. 오늘 우리가 읽는 경전은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뇌에서 벗어나서 안온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다가 바로 오늘 2월 15일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참 많이 헤매시고 시행착오를 많이 거듭하셨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신 뒤에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손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증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훨씬 쉽게 증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동차를 처음 발명해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은 요즘 우리 타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불법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불법을 우리 삶과 유리된 떠나서 별도의 추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인생의 고뇌 바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것을 붓다가 45년간 설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 자신도 안 원했고 다른 사람도 안 원하게 만드셨다.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빈비세라 왕이에요. 지위도 제일 높고 재물도 제일 많이 가지고 집도 제일 큰 거, 마차도 제일 좋은 거, 보석도 제일 비싼 거, 부인도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로 아들, 딸도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괴로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맨발로 다 떨어진 옷 입고 숲속이나 동굴에서 잠자고 나머지 밥도 먹고 사는 부처님께 그분 와서 늘 하소연을 했고 부처님은 그를 위해서 좋은 법을 설해줬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왕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집 한 채 지어달라든지 뭐 마차를 하나 달라든지 뭘 뭐 식사를 함께 대접하라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왕은 온갖 것을 다 가져도 아직도 남의 것을 뺏어야 하고 부처님은 하나도 안 갖고도 온갖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셨다. 그러면 이 행복해지는 길이 뭘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 잡히고는 불법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얘기예요. 바로 이 행복해지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증득해야 하늘이 무너져도 꿈쩍도 안 할 그런 마음에 깊은 신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복을 많이 비시더라도 오늘 부처님의 열반일을 맞아서 오늘만큼은 부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네. 얘기가 좀 길었네요. 아니요, 혼자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네. 정말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이렇게 고통이 많아서 헤매고 알면서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열반제일을 맞아서 사찰에서 법회도 많이 열리고요. 또 출가제일부터 정진에 들어간 불자님들도 적지 않은데 제가 불자들이 아직 저희는 이제 가출 수준뿐이 안 되고 출세에서 부처님의 열반의 의미로 되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불교인들은 우리가 전통으로 받은 유산의 불교가 2조 500년 동안 엄청나게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행해진 불교, 이걸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 천하게 여기고 출가한 스님들은 상놈 취급을 했죠. 그래서 다 이렇게 산속에서 숨어서 살고, 그래서 이 글게 나는 양반은 누구도 불교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신분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남자 가운데는 평민 이하 사람, 그 다음에 여자. 조선시대는 여자를 이렇게 제대로 대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또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믿고 복 빌고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법을 공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님들의 소수 스님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님의 법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법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있고, 또 요즘은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도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도 특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로부터 열반에 드신 날, 이게 부처님 일생에서는 51년간 있었던 일이거든요. 51년간은 우리가 그래 못하더라도 이게 달력상으로는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8일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8일간이라도 한번 부처님의 출가라는 것은 서원을 세우고 원을 세우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열반이라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평정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가일 날 원을 세우고 용맹정진을 시작해서 열반일 날은 좀 마음의 평정을 찾는, 1년에 꼭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간 마음을 내셔서 단기 출가를 하셔서 정진하는,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것이 요즘은 여러 사찰 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벌써 이미 열반일이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요한 사찰 또는 큰 단체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휴가를 내고 또 가게 하시는 분은 철문을 탁 내려서 닫아놓고 이렇게 스님들은 평생도 하는데 1년에 일주일 못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렇다고 굶어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직장이 잘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게 좀 어려우시면 이 일주일간은 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부터 시작해서 정진하다가 출근하고 퇴근하자마자 와서 어때요? 정진하고. 이래서 일주일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